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단면선, 인면선, 마감선. 최대한 빠르게 따라가 보세요. 재료선, 중심선, 원점 위치수, 단면선 2번, 두껍게. 단면선 노란색 0.4mm 머릿속에 외우시고요. 마감선 3번, 0.2mm, 인면선 4번, 0.3mm, 재료선 5번, 0.1mm, 중심선 빨간색 1번 0.2mm, 문자 밑치수 그대로 0.3mm. 노란색이 0.4인 거 알고 계시죠? 맞죠? 노란색 제일 두꺼운 게 0.4고 파란색 제일 얇은 색깔이 0.1이에요. 그 사이에 0.2하고 0.3만 외우면 되잖아요. 맞죠? 0.3mm는 중심선, 아니, 인면선과 문자 밑치수 하늘색과 하얀색 7번과 4번만 0.3. 뭐 요거는 근데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께. 네. 자, 됐고요. 레이어 됐고 문자 스타일 ST 굴림체. 문자 스타일 굴림체. 치수 스타일 ST 아니지, D. 라인즈에서 요거 늘려줘야 돼요. 익스텐드 비욘드 틱 요거 늘려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볼 앤 어로울에서 화살표를 다 스몰로 바꾸라 그랬죠? 그죠? 네, 지시선도 그냥 다 스몰로 바꿔두시면 좋고요. 그래야 요거 익스텐드 비욘드 틱 요걸 늘릴 수 있다 그랬어요. 1mm 정도. 심볼을 바꿔야 여기에 있는 익스텐드 옆으로 삐져나가는 요 옆으로 삐져나가는 요요틱 위로 말고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 위로 삐져나가는 거는 얘죠. 위로 삐져나가는 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텍스트에서 바꿀 게 없죠. 피트에서 요거 Always Keep Text 40대 프라이머리 윈셋에서 윈도우즈 데스크탑 천단이 콤마 찍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렉탱글 420에 257 420에 257 10mm 옵셋 P에디트 W 1mm 렉탱글 100,30 X로 분해 10mm씩, 25mm씩, 두 번, 두번 없애. 이동. 문자 쓰기. 3mm로. 글씨 입력해 주시고 카피. 아, 스케일로 40배 확대해야죠. 40배 확대해서 복사.
렌터 40, 50. 상자 만들어 주시고요. 11번 문제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 11번. 11번은 풀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서. 11번 문제는, 바닥 높이가 제시된 거구나. 한번 해보죠. 바닥 높이 제시가 오랜만에 됐으니까. 바닥 높이가 제시가 되어 있는 애죠. 11번 맞죠? 네. 제시가 되어 있는 아이를 이렇게 방향으로 두고 보면 되겠네요. 이쪽 방향으로 두고. 조건부터 읊어드릴게요. 벽체 두께는 그대로 400으로 하면 되고요. 외벽 단열재 두께도 변함이 없고요. 물매는 3.5네요. 그 다음 벽체 중심에서 천마 나옴 600, 반자 높이는 2400으로 되어 있네요. 네, 창문이나 기타 달라진 건 없어요. 목재 창호, 외부는 알루미늄. 네, 요게 요렇게 시험 볼때 요게 요렇게 주어지거든요.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별로 문제 될거 없고 일반적인 시공 수준으로 하여라.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방바닥 높이가 제시만 되어 있다. 계단 높이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 높이에 죽어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 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얘는. 그래서 높이가 마감을 다 포함한 치수가 바닥에서부터 480이어야 되고 바닥에서부터 630이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제일부터 그리고 시작하자. 라인 그려놓으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색깔을 잠시만 조금 진하게 할게요. 라인 그렸어요? 라인 그렸습니까? 네, 바닥 높이 얼마로, 방바닥 높이 얼마로 제시되어 있죠? 630, 맞아요. 630 올려주시고요. 630 올렸나요?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진하게 할게요. 아이고야, 왜 안 보이냐? 좌표값 나와야 되고, 라인에 여기 있네요. 여기. 라인 두껍게 0.3으로 두껍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 여기까지 됐나요? 630, 그리고 천마 높이 2400. 아, 천마가 아니라 반자 높이 2400. 반자 높이에서 밑으로 얼마 내리고요? 100 내리고 700 테두리고 올라가고 중심선 그려주고. 중심선을 제가 센터로 안 바꿨네요. 선 부를 때는 세 개 부르라 그랬어요. 배팅, 센터, 히든. 세 가지. 배팅, 센터, 히든. 세 가지를 부르라 그랬어요. 자, 제 1지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지붕, 긴 지붕. 중심선 기준으로 이쪽으로는 4600이죠. 이쪽으로는 5400이고요. 맞습니까? 그럼 5400이 가장 긴 거죠. 우리는 오른쪽을 그려야 되지만 왼쪽에서 물매 잡고 뭐 밀어 해주면 되죠. 자, 일단 540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5400. 5400만큼 갔나요? 네, 물매 3.5 물매였어요. X라인 700 올라간 선에 꽂아주고 골뱅이 10,3.5.
위로 슬립이 두께 155cm 밀어. 보강 300. 슬라브 보강해주시고. 됐나요? 700 올린 선 치워주고. 700 올린 선 필요 없죠? 속도 괜찮아요? 나가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지붕을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잘라야 되냐면 지금 지붕 첨화선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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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단면선이 이렇게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긴게 나온 이 4,600을 간 곳에서 지붕이 잘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단면의 지붕으로 모두 표현이 되죠. 점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요. 자, 4,600 가서 4,600 4,600 가서 첨화 나옴 600 나가서 4,600 하고 600 나가서 첨화 여기서 얼마 내리고 200에 150 그램 여기서 벽체선 보입니다. 인면으로 보입니다. 잘리지 않은 벽체선 보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하나 잘렸고요. 여기 하나 잘렸고요. 얘는 잘린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두 개가 잘렸잖아요. 여기가 중문이에요, 중문. 중문이 한번 잘리고, 현관문이 하나 잘리고, 이 벽은 눈에 보이는 벽이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예, 그냥 눈으로 직접 보이는 벽이니까. 자, 중심이 가운데 있죠? 얼마 나가면 돼요, 밖으로? 200, 요거, 200 나가서 인면선으로, 하늘색 선으로 바꿔줍니다. 하늘색 선으로, 이렇게 트림해 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트림. 일단은, 여기도 다 트림. 다 트림. GL 빼고 다 트림. 삐져나간 거. 요 벽 기준으로 밑에도 트림, 위에도 트림, 옆에도 트림, 전부 트림. 잘라버려요. 잘랐어요. 네. 이곳에서는 벽이 잘린 게 아니니까 그대로 여기서 얼마를 들어가느냐. 1000만큼 들어가고, 1500만큼. 1000mm 들어가고, 1500 들어가는 게 여기가 현관을 표현되네요. 없애. 1000mm, 1500mm 두 번. 1000mm, 1500mm 두번 들어가시고요. 여기 벽체는 외벽이죠. 요거 벽체는 외벽이니까 중앙에서 200, 200짜리고요. 이 벽체는 내벽인데 중앙에서가 아니라 센터에서부터 한쪽으로 200만큼만 맞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200만큼만 맞죠? 그래서 일단 얘는 양쪽으로 200씩 양쪽으로 200씩 테두리 보선만 바깥쪽에, 천장선은 집 안으로 쭉 정리. 테두리 보는 바깥쪽에, 천장 2400선은 집 안쪽에. 여기도 잠깐 끊었다가 붙여주면 좋겠죠? 요 선이 인면이 될 거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선이 될 거니까요. 밖에 보이는 선. 잠깐 끊었다가 붙여주고, 얘는 인면으로 밖에서 보이는 선. 요거는 단면 테두리 보선. 자,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부분, 요 부분. 센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200만큼 쏠려 있다 그랬어요. 예, 옵셋 200. 노란색으로 이 선은 바꿔주고, 여기 노란색으로 그냥 그려요, 이렇게. 노란 선으로 한번더 그려요. 센터선 위에 덮어서 그려요, 그냥. 센터선 위에 덮어서 그리셔도 됩니다. 트림.
위에 쪽에 트림 좀 해놓고요. 여기도 트림. 자, 기초 밑으로 700. 옵셋 700. 노란 선들 전부 잘라주시고, 700 내린 선 얼른 지워주시고, 700선짜리는 위에도 항상 지우지만 밑에도 항상 700 내리고 지워야 돼요. 지붕할 때도 700 올린 선 지워주고, 기초 만들 때도 700 내린 선 지워주고. 되셨으면 기초 만들어 볼게요. 옆으로 200, 아래로 300, 옆으로 100, 50, 200. 밀어. 합피 후에 스트레치. 여기까지. 기초까지 됐으면 여기 옆에 잘라줄게요. 얼마나 가서 자르면 좋을까요? 지붕마루 기준으로 해서 여기 문 보이는 곳까지 잘린 것 같으니까 요거 100에다가 한 1000 가면 될것 같은데요. 대략 1000 정도. 그냥 이 문 다 보이게 자를게요. 아, 그러려면 잠깐만요. 요거 100에다가 200에다가 800. 조금 더 갈게요. 1000보다 그냥 한1200 정도 가서 자를게요. 그게 더 문을 더 완벽하게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욕실문 그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는 이 욕실문 그리려면 어중간히 잘리면 오히려 그리기가 더 불편해요. 더 많이 보이게 해가지고 다 보이게 그냥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 정도 가서 트림으로 다 날리고. 요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단면선 그대로, 이거 쓰라 그랬죠? 익스프레스 툴에 브레이크 라인 심벌, 그죠? 사이즈 100으로. 브레이크 라인 심벌 요거, S를 100으로 해서, 요렇게 찍찍, 엔터. 뭐야? 나니? 왜 때문에 이렇게 커졌지? 사이즈 100. LTS의 영향을 받나 얘가? LTS 20 1대 사이즈 100. 왜 이러지? 여러분도 커요? 100 하면? 이상하다. 원래 100이면 됐던 것 같은데. 그럼 10으로 해야 되나? 어우, 그러네. 10으로 해야 되는데. 왜지? 사이즈 10. 왜지? 사이즈 10이면 되겠네. 언제는 100이었는데? 이상하다. 얘가 뭐한테 영향을 받지? 아, 알 수가 없다. 기초 잘라놓고요. 방바닥 높이는 630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 테라스 계단하고 요거까지가 48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 480이 무슨 선이냐면 초록색 선이 돼요. 그 밑으로 30 떨어지고 150. 거기에 무조건 끼워 맞춰야 돼요. 자, 가볼게요. 바닥에서 480 올려보세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가 현관이니까. 여기까지가 680선이 여기에서 끝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선에서 680선이 끝나면 되고요. 480선은 이만큼이 다 480선이면 되고요. 여기가 480선 이렇게 오면 되고, 여기가 680선이죠. 그죠? 앞바닥 높이가 제시되어 있을 때 무조건 이걸 맞춰야 돼요. 630, 480. 여기가 630선. 요게 480선이에요. 이해돼요? 이거를 30만큼 내려주면 이게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윗선이 연두색이 되는 거죠. 마감선이. 30만큼 내려주면 윗선이 이제 이 위에 거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높이를. GL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틀려지면 안 되거든요. 480 요게. GL에서부터 높이가 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30을 내린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안 맞춰도 될 때는 올렸지만, 그죠?
안 맞춰도 될 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30, 80, 85, 150, 이150 끌어당겨서 30 올렸더랬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바닥 높이를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30만큼 내려주고 480은 변함이 없도록 해주고 요거를 150만큼 요거를 150만큼 T자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현관문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항상 현관 쪽은 T자가 나오죠. 이렇게 현관문이 들어갈 때는 여기가 150 내려간 요선이 T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끌어당겨지면 이 선이 이렇게 끌어당겨지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 150짜리 선이 이렇게 쭉 가면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가 높이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여기도 방바닥 높이는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630을 꼭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면 되느냐면 여기를 30만큼 마감을 밑으로 내려서 요거를 연두색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30만큼 밑으로 내려서 방바닥 마감 맨 위에 있는 게 연두색이 되고 30을 내려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게 이제 콩자갈과 바닥보온재. 바닥보온재는 85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85를 그냥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은 콩자갈 사이즈가 아마 한 65밖에 안 나와요. 콩자갈 치수가 우리가 평소에는 80을 하는데 65밖에 안 나와요. 나는 죽어도 80을 맞춰야 되겠다. 그럼 15만큼 여기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제가 좀 과하게 보여줄게. 15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럼 여기가 여기 안 맞잖아요. 그쵸? 이런 시공은 잘 안 하거든요. 예, 어지간하면 이런 건 이렇게 좀 맞춰주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여기가 60까지는 무리가 없으니까 60까지는 가능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방바닥 높이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요 콘크리트 예, 150 현관 쪽에 이 150을 끌어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가 좀 쪼그라든데 적을 때는 뭐라고 적냐면 이게 65니까 이걸 80이라고 적기엔 좀 차이가 나니까 그냥 한 75 정도나 70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예. 75 내지 이렇게 예, 사실 여러분 15mm 차이거든요. 15mm 건축에서 15mm면 1.5cm예요. 건축하는 사람도 그걸 짜잘하게 안 굴거든요. 네, 이런 거 뭐 안 하면 발로 밟아서 꾹꾹 저 누르면 되고 좀 부족하면 갖다 흙으로 채우면 되고 맞죠? 네, 뭐 짜잘하게 그러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현관까지 집 안쪽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집 안쪽이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취한 콘크리트 50과 잡석 다짐 200이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평소에 GL보다 조금 뜹니다. 평소에 우리가 600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오늘 방바닥 높이가 630이었으니까요.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성토 다짐 써주셔야 돼요. 많이 남았으니까. 평소에 조금밖에 안 남았었죠? 많이 그렸던 연습 문제들은. 여기는 성토 다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빼먹지 말고. 알겠어요? 예, 손톱 다지면서 바닥이 땅에서 뜨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흙으로 메꿔야 돼요. 자, 계단. 계단은 어디에서 끝나는지 평면도를 볼까요? 여기 철마선까지가 600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300이라고 본다면 한 200은 더 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철마선보다 한 200 정도 더 나간 곳에서, 철마선에서 한 200만큼 더 나간 곳에서부터 계단을 시작해 볼게요. 점화선에서 선을 하나 긋고 밖으로 200을 나가주고 200을 나가서
잘라버리고. 여기 뭐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여놔도 돼. 오히려 줄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작업이 수월하니까. 안으로 좀 줄여놓으면 돼. 여기서부터, 총, 여기까지, 테라스까지 총 높이가 480이었더랬죠? 몇 단이죠? 한 단, 두 단, 세 단. 그죠? 하나, 둘, 셋. 맞아요? 그러면은, 두께 라인으로, 480 나누기 3. 300. 480 나누기 3. 300. 480 나누기 3.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연두색에. 바깥쪽 연두색에 딱 맞아야 돼요. 맨 위에 있는 연두색하고 딱 만나죠. 그죠? 맞아요. 480 나누기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야 돼요. 아래로 30 옵셋.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480 나누기 3, 300, 480 나누기 3, 300, 480 나누기 3, 300. 그 다음에 대각선 그려서 150 필렛으로 정리. 여기도 150 X로 깨서 여기는 밑으로 300만 내리라 그랬어요. 아래로 300만 내려주고 X로 분해해서 150.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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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성토 다짐. 성토 다짐은 유저로 15 간격으로. 유저의 15 간격으로. 요 마감은 200 내리라 그랬어요. 200. 카피. 자, 여러분들이 현관문은 많이 넣어봤는데 중문을 많이 안 넣어봤었죠? 중문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습니까? 네, 중문 만들어 볼게요. 바닥 여기 그려진 콘크리트 요선에서 옵셋 2100. 2100 올라가서 끊어주시고요. 자, 스르륵 스르륵 문 위에는 항상 무슨 돌이 있다? 머리 위에 있는 돌 무슨 돌? 개구부 위쪽에 있는 돌 무슨 돌? 인방돌 200, 그렇죠? 필기시험에 나오죠? 인방돌 200.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이기 때문에 문턱 조금 삐져나가는 마감선까지 계산해서 240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더 삐져나가서 렉탱글은 현관문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다 하지 않죠. 현관문 할 때는 150에 30 하잖아요. 맞죠? 그죠? 맞아요? 네, 집 안쪽에 있는 것은 목조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240에 45. 240에 45가 되겠네요. 목조이니까. 알루미늄, 밖에 현관문은 왜 30이었냐면 알루미늄이니까 알루미늄은 30 정도로 계산하고 목조, 목재 각재는 45로 계산해 드렸어요. 자, 무브. 무브. 렉탱글 30에 80. 창문하고 똑같아요. 30에 80짜리 요 끝점을 중앙에 30에 80짜리 요 끝점을 요 중앙에 여기 이거 중문이라서 중문은 대부분 유리가 들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미러를 요렇게 해놓고 여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유리가 나머지는 다 초록색 선으로 슥슥 그어주면 되겠죠. 여기 창문이 하나만 보일까요, 이게? 여러분, 중문이 창문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스르륵 열리는 게. 한 짝만 보일까요? 열린 선이, 열린 문이 하나 또 보이겠죠? 잘린 거 말고 열려 있는 거. 그죠? 이해가 안 가나요? 여기서 3D로. 자, 지금 요거 몇단 중문이에요? 몇 단짜리 문이에요? 3단이에요? 2단이에요? 평면도 보면 3중이에요? 그냥 이게 딱두 짝짜리잖아요. 한 짝이에요? 두 짝이에요? 세 짝이에요? 짝이? 두 짝이잖아요. 두 짝. 맞죠? 한 짝, 두 짝. 맞죠? 예, 중문의 종류가 되게 다양했었어요. 이렇게. 두 짝도 있고, 세 짝도 있고.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 있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두 짝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자른 거예요. 단면으로.
그러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얘만 보이겠냐고요. 이것만 보이겠냐고요. 얘도 보이지, 맞죠? 네. 그럼 만약에 세짝창이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도면에 표기되기로 세짝이었다. 그럼 몇 개가 더 보여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보여야 되죠? 맞습니까? 네, 30씩 옵셋을 두번더 해야 되는 거죠? 세짝이면. 네. 요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은 2단 중문이니까. 여기서 그냥 30만큼만 이렇게 옵셋 해주고 쫙쫙 붙여주면 끝이다. 요거 S로 쫙 늘려주세요. S로 쫙 늘려주시고, 이게 온통 이렇게 유리가 다돼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유리가 힘을 여기 조금만 힘을 가해도 깨질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대부분들은 여기에 한900 정도 선에서 테이프 90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라인을 긋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80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총문의 모양이. 알겠어요? 네. 유리가 너무 길게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하나쯤 더 있다. 라는 표기로, 총문은 요거를 그냥 카피. 900. 여기서 트림. 총문은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면, 네, 요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뭐니까요? 목재잖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해치가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늄이 아니기 때문에. 해치를 여기랑 여기 위에는 안씨 31번 스케일은 10 정도. 얘랑 얘는 앵글을 바꿔야 돼요. 얘랑 얘는 앵글을 마이너스 90. 스케일이 한 7은 돼야 되겠네요. 7. 요것도 7. 10은 조금 적은 감이 있네요. 7. 오케이. 네, 요 도면은 평면도와 좀 다르게 표현이 됐네요. 30을 이쪽으로 옵셋을 해버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평면도 보면 중문이 여기 잘렸잖아요. 맞죠? 이해돼요? 여기가 잘린 거잖아요. 단면이.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애가 이쪽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죠? 여기 조금 정답은 이게 반대로 가 있죠, 얘가. 그죠? 엄밀히 따지면은 요게 맞죠. 이쪽으로 와서 보이는 게. 이해됩니까? 네. 뭐 기왕 한 김에 현관문도 하고 가죠. 렉탱글 150에 30. 150에 30 위에다 붙여 주시고 바닥에서 2100. 2100 위로가 아니라 밑으로 카피하라 그랬어요. 맞죠? 네, 아래로 문틀을 포함한 요 렉탱글 복사해도 되겠다. 고정창 30에 80짜리 요거. 30에 80짜리 요거. 고정창
고정창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현관문도 바깥쪽으로 열리니까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네요. 렉탱글 30에 150. 30에 150짜리 끝점에 붙여주고 10mm 정도 올려주고 이렇게 끝점에 붙였다가 10mm 정도 위로 올려주고 밑에는 틀이 없어서 그대로 현관은 좀 진해야 되니까 노란색 선으로 그냥 쭉쭉 다 됐네요. 문고리 만들어주는 거 바닥에서 900 이 위치까지 카피하라 그랬어요. 얘를 900에 딱 중간되는 위치까지 카피. 요거를 카피해주고 요거 만들어주라 그랬죠. 얘 그냥 복사한 거예요. 이거 옆으로다가 이거 그냥 옆으로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똑같죠. 똑같이 그냥 옆으로 한 50 정도 카피한 거예요. 그냥 50만큼 카피. 저쪽으로도 50만큼 카피. 중간에서 위로 30. 인면선으로. 30? 위로 50 할까요? 30보단 조금 두껍게 50? 위로 50, 50 괜찮네. 네, 이렇게 현관까지 다 됐네요.